지금 가장 웃긴 거, 최근에 어느 국회의원이 한 10년 전에 노래방에 가가지고 어떤 아줌마, 그때는 국회의원 아니고 국회의원 떨어진 상황이라서 좀 찌질한 상황이었나 봐요. 근데 그 아줌마하고 술 먹고 노래 부르다가 키스를 했대요. 그 민병두 의원 얘기신 건데? 아, 그런가요? 그분이 더 놀란 거는 그게 그 여성분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미투 열풍에 부응해서 나도 국회의원한테, 아, 그때는 떨어진 국회의원이고 지금 국회의원인 그 인간한테 성추행 당했다라고 해서 폭로를 했대요. 더 놀라운 거는 그 폭로가 있었는지 며칠 안 돼서 국회의원이 내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은 내가 노래방에 가고 뭐 술이 취하고 또 그분하고 키스도 했다고 하고 내가 술이 취해서 깨어보니까 노래방 계산을 그분이 해주고 사라지셨다고 해서 제가 너무나 부끄러움을 느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발표를 했어요.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? 진정한 시대의 양심 아니면 성추행 또는 성폭력과 같은 이런 시대적 트렌드에 나도 동참해서 내가 얼마나 나의 죄를 석고대죄하고 또 경찰에 출두를 할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본인의 양심의 끝장판, 아니면 이기에 내가 진정한 양심적인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싶은 자기 선전극, 이셋 중에 어디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? 선전극에 해당할 것 같아요. 네 번째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? 네 번째 예를 들면 뜨거워하면서 이번 기회 다 털고 덮고 넘어가는 맞아. 아, 내가 기억 안 나는 어떤 일들로부터 다 그렇죠.